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11장 1절.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아이를 부르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모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게 큰 주제예요. 그리고 나서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가? 구원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경향이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구원받는 원리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9장, 10장, 11장에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나의 조국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우리가 원칙을 마련해 주셨다면 그들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맨 처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는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지킬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간다. 이게 기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리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율법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율법이 나의 잘못을 가르쳐 주어서 이걸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는 기준은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삼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믿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와야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방 지역이라 해서 이방 사람들만 복음을 받은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지역에도 다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개는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율법을 안 지켜? 이런 갈등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안 버렸다, 안 버린 내용을 이유를 두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다.
그렇죠? 나도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간증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우리가 열정에 있어서는 누구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를 박해하기까지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보라는 겁니다. 나도 율법을 믿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여 또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걸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율법을 알고 있는 곳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진맥진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고 선포하는데 그래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몇 번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너 말고 7천명의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명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어떤 뜻으로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으로 살던 사람들을 싹 버렸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남겨진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은혜, 우리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가 먼저 우리가 경험한 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참 묘해서요.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나중에 그것을 써먹든지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잘 쓸 수도 있고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 자체가 어떤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죠. 나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필요할 때는 딱 나타나서 그것을 써먹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에게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았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나버려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적용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는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복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복이죠. 왜요? 기초가 다듬어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하고 이 틀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옛날 걸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율법,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쌓여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쌓여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것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위선을 저지르는 이유가 된다면 그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식을 가졌으니까 예수를 안 믿어야겠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든가 위선적인 것은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 이걸 버려, 이걸 선택해, 이건 우리가 잘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안 좋고 이렇게 됐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나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할 때 그럼 율법을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엄격히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줬으면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이 진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모델하우스예요. 그렇죠?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져요. 모델하우스 질 때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야 되니까. 근데 뭘 팝니까? 그들이 모델하우스를 파는 게 아니에요. 뭘 팔아요? 그들이 살아야 될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거든요. 지어야 될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야 될 집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살 집들은 이런 집들입니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요. 그리고 2년쯤 지나고 나면은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모델하우스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모델하우스 이렇게 막 다 때려 부시는 거 보면은 막 속상하잖아요. 아깝고 저거 또 부시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아파트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분양을 끝나면은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만 있을 때 필요한 시기는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그 원리까지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뒤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어리석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7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조한 겁니다. 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아닌 사람들은 자꾸 옛날에 매이다 보니까 어리석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유예요. 율법을 아는 이유가 오히려 어리석게 사는 이유들, 그런 내용들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말한 내용이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될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면에서는 맥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때도 지금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혼미한 영을 주신 사람이다, 그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등이 굽은 사람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전의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너무 중요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주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흔들릴 수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주대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그 기준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살고 그랬을 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대라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어, 선택한 백성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알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중요한 거였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네, 귀가 어두워져 버렸네, 자기가 안다고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능력들을 하나도 못 받아들이네,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요,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고집이 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이 내 눈을 가리는 게 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미 선택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이유 때문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다는 이유 때문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민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여서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들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백신과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잘 감당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데 그 사명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또 체질이 약해서 우리가 또 장기적인 질병들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고침받고 치유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야 하는데 많은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많은 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가야 하는 모든 길 속에서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